그만두라고. 왜 하려고 그러냐 이거? 가서 공부해 그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 필모그래피에 주연 배우가 185 이상이면 제가 더블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 남길이 형이 발차기도 되게 잘 되거든요. 정우성 선배님도 강동 선배님은 아 이거 잘만한 회사가 데뷔하겠는데. 저는 김선웅이라고 하고요. 서울 액션스쿨 소속 스턴트맨입니다. 부산행, 밀정, 아수라, 엑시트, 신과 함께, 일랑, 베테랑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할로 출연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얼핏 생각나는 건 요 정도. 제 필모그래피에 주연 배우가 185 이상이면 제가 더블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액션 전문 배우와 스턴트맨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작은 역할의 배역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주연 배우나 뭐 그 액션이 있는 배우들의 배역을 하기도 하고 액션을 디자인하는 부분들 이제 대본이나 콘티가 있으면은 이 지문에 쓰여 있는 액션 장면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합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동선을 짠다든지 무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대본에 쓰여 있는 내용보다 액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술 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액션에 또 적합하게 수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촬영을 할 때 연출 감독님하고 같이 구도를 잡기도 하고 쇼트의 길이를 정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술 감독이 하는 일이고 액션의 컨셉을 먼저 잡겠죠. 톤의 매너에 어울리는 액션을 컨셉을 기초로 이런 동선, 이런 액션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비디오 콘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저희 체육관에서 저희끼리 찍어봐요. 그걸 찍고 시퀀스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연출 감독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이 씬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배우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동작이라든지 본인이 편한 동작 이런 것들로 이제 수정하는 과정까지 모두 거쳐서 배우가 직접 리허설을 해보고 촬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작가가 됐든 연출이 됐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뭔가를 창조한다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종이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이제 몸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거에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 밖에서 이제 일하고 딱 집에 들어와서 딱 씻고 나와서 여보 애기 줘 이제 내가 볼게 애기를 안고 보고 있으면 아 내가 그래도 작품에 제일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액션이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톤에 벗어나지 않고 튀지는 않지만 인상에 남는 그런 액션이 일단은 순발력 이게 순발력이라는 게 그냥 뭐 신체적인 순발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센스가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신이 없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안전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들도 많고 쫓기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박한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체적인 능력도 중요하죠. 내가 액션 배우라고 왔는데 회사원하고 다를 바 없는 뭐 운동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언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면은 티칭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합을 하고 동선을 맞추고 제가 대역 배우로서 합을 한다고 하면 배우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로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남길이 형이 불행이라는 작품도 같이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한번 보여주면 다 따라해요. 바로 11살 할 때도 웬만한 이 액션은 남길이 형이 발차기도 되게 잘 되거든요. 웬만한 건 남길이 형이 다 했고 정우성 선배님도 되게 유명하세요. 이미 액션에 있어서는 뭐 경험치도 워낙 많으시고 강동 선배님은 분도할 때 처음 했었는데 하면서 봐도 이 칼 선이 되게 예쁘고 엄청 큰 배 있잖아요. 그 위에서 이제 두 명이 같이 추락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워낙 높이가 높아가지고 자유낙하로 뛰어들지 못하고 장비를 써서 이제 와이어를 달고서 두명서 뛰어내리는 장면이었는데 크레인에다가 작업을 해요. 그래야지 안전한데 배 위에서 하는 촬영이다 보니까 이제 크레인이 배 위로 들어올 수 없어서 특수효과 팀에서 간이로 줄을 매달 수 있는 구조물을 좀 짜왔는데 만들어왔는데 여러 번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확 휘어가지고 원래 저희가 멈추기로 한 대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물에 퐁당 빠진 거예요. 왜 그래 하는데 이제 줄을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밑에서, 야, 조심해. 너 이거 여차하면 이거 줄 풀고 우리 수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올라와서 보니, 그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휘어서 달랑달랑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게 부러졌거나 뭐 빠졌거나 했으면은, 저희 이제 밑에 해운측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벌어지진 않은 일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네, 뒷상황을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했던, 내가 대역을 한 장면이 잘 돼서 제가 대역을 한 배우가 고마워할 때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러면 보람 있게 느껴지죠.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그만두라고 그러세요.
왜 하려고 그러냐 이거. 가서 공부해 그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많이 그만둬요. 얼마 안 돼서. 이게 훈련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강했고 그동안 제가 미디어에서 봐왔던 그런 이미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아 요거 해서 밥 빌어먹고 살 수 있나? 약간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절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나중에 뭐 제가 이 길로 뛰어든 나이쯤 돼가지고 할게요 하면은 그거는 뭐 상관없죠. 성인이 됐으니까 뭐 알아서 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길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액션 배우나 뭐 무술 감독 스턴트맨을 꿈꿔왔던 건 아니고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맞춰서 대학교 가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내가 뭘 하고 싶었 라고 과거까지 이렇게 되짚어가기 시작했거든요. 7살 때 SF 드라마 있잖아요. 저 때는 프레시맨이었는데 그게 이제 딱 떠오른 거죠. 아 내가 어렸을 때 저거 진짜인 줄 알고 지구방위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불현듯 든 생각이 아 저거 연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 저걸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기자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내 주제에 무슨 씨야 이제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 여태까지 맨날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애가 알아보다가 변신하면은 저 변신해서 액션을 하는 그런 직업이 따로 있다 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스턴트 문화를 그때 이제 알게 돼서 서울 액션 스쿨이라는 데가 있었고 연출을 해보고 싶었고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을 할 법한 꿈이 아닌가 싶은데 온전하게 제 거인 작품을 하나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촬영하면서 액션 외적으로도 하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존윅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찍는 방식은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이에요. 배우들이 길게 동선을 갖고 가면 그거를 그대로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담아내는 존윅에서 포인트를 줬던 부분들은 그 동작에 대한 부분들이 모잠비크 드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 그 미국에서 베테러 부대라든지 그런 데서 실제로 사용하는 리얼한 동작을 영화적으로 굉장히 잘 구성을 해서 만들어낸 액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존윅이라는 작품이 그런 식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특정 무술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는 식의 액션 영화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저씨의 아르니스 그런 식으로 찍는 방식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보다는 특정한 동작이 포인트가 되는 영화가 하나씩 유행을 선도하지 않을까? 성룡의 치권2 액션 하는 사람으로서는 참고할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는 원체 다양한 종류의 액션이 나오고 다양한 지형 지물을 활용한 액션이 나오고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1대다수, 1대1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액션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좋은 영화인 것 같고 살짝 지났지만 그 전성기 때의 몸놀림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액션 오락 영화지만 그 속에 있는 이야기 자체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좋아하는 테마 권선징악 액션 영화 중에서는 성룡의 치권2고요. 영화 전체로 봤을 때는 데이비 핀처 감독의 세븐 모건 프리먼과 브래드 피트 그 두 명배우의 훌륭한 연기 어렸을 때 봤는데 정말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있게 된 이래서 영화라고 하는 거구나 연출적인 장치나 배우들 연기나 그런 것들을 좀 영화적으로서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영화가 제 인생 영화